잠못드는성도에게샬롬이시간도평안한시간되기를바랍니다오늘은 E.M. 바운즈가쓴책기도에내인생이달렸다의제13장내용을읽어드리겠습니다13장의제목은하나님의눈길은기도하는영혼을향한다입니다바운즈는기도와하나님의섭리이둘을떼어놓는것은불가능하다고합니다그리고전능하신섭리의하나님을우리삶에서제외시키는것은기도와그능력에치명타를가하는것과같다고합니다세상에서일어나는모든일가운데하나님의승낙없이일어나는것은아무것도없으며하나님은언제나모든일이일어나는곳에계신다고합니다하나님은먼곳에계시지않고참새를주시하시는하나님께서는또한하나님의성도들을주시하신다고하였습니다그리고하나님의섭리는우리가기도하는모든것과관련되어있는데하나님의눈에는지나치게하찮게보이는것은없다고하였습니다하나님의섭리는가장하찮은미물에까지미치며인간의가장시시한문제들과도깊이관계되어있다고도하였습니다그럼지금부터13장내용을읽어드리겠습니다하나님의섭리는기도하는사람들과특별히관계가있다기도와섭리와성령은완벽한조화속에서서로협력하는3인조이다기도는기도하는사람이자신을위해간섭해달라고성령을통해하나님께드리는요청이다섭리라는것은땅과땅의사건들에대한하나님의감독을뜻한다그것은전능하신하나님께서생명체이든무생물이든지성이있든없든자신의모든피조물들을위해은혜로공급하시는것들을뜻한다누구든지하나님이모든인간의창조주시며보존자라는사실과또하나님이지혜로운분이시라는것을일단시인하고나면전능하신하나님께서그분이창조하시고생명을보존해주고계신인간들을직접감독하신다는논리적결론에도달할수밖에없다하나님께서는어디에나계신다그리고인간의최고유익을위해모든것을지켜보시며감독하시며감사하시며다스리시며창조와구속의계획과뜻을진척시키시고이루어나가신다하나님은세상에있는모든것들을창조하신뒤세상을소위자연법칙에인계하시고는세상에대한관심이나자신이만드신자연법칙의운행에는관심도없이그냥우주의은밀한곳에물러나계신하나님이아니다하나님은세상을위해부지런히손을움직이고계신다우주에서일어나는모든일은하나님의통제아래있다땅의거주민들과땅에서일어나는모든일들중에서전능하신하나님으로부터독립되어있는것은하나도없다지극히지혜로우시고완벽하게공의로우신하나님의감독아래우연히발생하는일은아무것도없다하나님의분별적인통치혹은지당한통치아래우발적으로발생하는일은아무것도없다하나님은질서의하나님이요법의하나님이시다하나님은언제나일이일어나는곳에계신다하나님은먼곳에계시지않다참새를주시하시는하나님께서는또한하나님의성도들을주시하신다무한한공간을가득채우시는하나님의임재는언제나하나님의성도들이있는곳에있다사사기6장16절말씀내가반드시너와함께하리니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한다.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7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무엇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자신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감히 해석하려 들지도 않거니와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려는 작업에 착수하지도 않는다. 대신 그들은 빛이 비칠 때나 어둠이 잠길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근심이 사나운 홍수처럼 쇄도하고 슬픔의 폭풍이 밀려올 때조차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운다. 그렇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땅의 문제들에 개입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다. 기도는 우리의 길이 차단되거나 좁아졌을 때 우리가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준다. 하나님의 섭리는 음식과 의복, 사업상의 어려움, 위험할 때의 개입과 위험으로부터의 구출, 비상사태에 직면한 경우 결정적인 때에 딱 맞추어 오는 도움 등과 관계되어 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동일한 교훈을 주고 계신다. 그런 다음 우리 주님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들판의 백합을 입히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새들과 꽃들을 위해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인간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신다. 이 모든 교훈은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신뢰, 모든 것들을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는 어린아이의 부족함을 닮은 절대적 신뢰의 필요성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명하신 뒤에 실제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신 사건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인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에는 우리 삶의 한시적 문제들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 사실 구약은 특별한 민족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들의 모든 한시적 필요에 대해 미리 조치를 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비상사태 시에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들의 모든 고통을 깨끗이 정화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이다.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슬픈 사건들 안에도 계신다. 그런 모든 사건들이 기도의 주제가 된다. 그것이 그런 까닭은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에 닥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감독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들은 내용은 어떠셨습니까? 바운즈는 섭리는 기도의 결과요, 기도에 속해 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인간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개입이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샬롬.